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성민아 선생님의 고향인 도쿄 니코라고 그러나요? 그냥 니코라고 그러나요? 니코. 니코. 어. 예. 영어로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아니, 니코. 예, 일본 말로는 한자로 말로는 일광.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자 말로는 일광. 일광. 네. 그래서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어디로 간다는 거죠? 니코가 여기 손님. 네, 손님 좀 편을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니코가 여기죠. 아, 일광. 네, 네, 니코시. 니코 일광. 그렇죠. 여기 도쿄 쪽이 어느 쪽인가요? 도쿄 쭉 내려가셔야 될 텐데 여기 안 나오네요. 어, 안 나오군요. 네. 예. 여기 또 이렇게 이 정도의 도쿄가 있을 것이고요. 있고. 네. 여기가 니코 전체가 있고. 여기 전체가 니코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네요. 여기가 네. 다 산이에요. 아, 예. 주로 이게 산악지대군요. 네네네. 여기서 말하면 속리산 같은. 그럼 주 생업이 농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 관광산. 예. 관광산업. 예.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선생님이 준비하신 여기가 어디일까요? 도쿄로 가는 길, 도쿄에서 이제 니코로 가는 길인가요? 그렇죠.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쿄의 아사쿠사입니다. 아사쿠사. 네, 보통 여기서 가려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리타 공항 쪽으로 가고, 나리타 공항 가서. 네. 그래서 나리타에서 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서 도쿄까지 여러분 가서 도쿄 이제 좀 관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도쿄에 가시면 꼭 이렇게 아사쿠사로 가시죠. 네, 이렇게 큰 이게 등이 달려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아, 등이 건져 있네요. 연등처럼. 그렇죠? 네, 다음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저기 한자로 써 있는데 풍 네, 신명, 신문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뭐죠? 어떤 뜻인가요? 예? 바람이 분자하고, 이거는 천둥 그, 하늘에서 천둥 치는. 천둥 치는. 예, 아. 예. 그리고, 신문. 예. 이거, 다음에 거 좀. 다음 거? 네. 가미나리몽이라고 해서요. 네네네. 그거를 동강해서 쭉 가면, 네. 여기에 보여. 이, 여기가 이제 신사에. 신사에.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운데 이제 연기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연기를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면 1년 내내 병 안 걸린다 하고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그렇군요. 그런 또 연기를 쓰는 풍습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어디까지? 네. 선생님 나오셨나요? 센터 나오셨나요? 예, 가미나리몽 아까 있었던 데인데요. 네. 사람들이 여기서 다 사진 많이 찍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까 쭉 이제 상가가 쭉 있으니까요. 양쪽에 다 일본 다운 이제 가게가 쭉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예,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서 아까 신사까지 쭉 가는 게 여기 예, 그게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사쿠사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칸센 로만스카라고 해서요. KTX같이 좀 고속 열차를 타가지고서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다음에 니코. 다음 니코 이제 네. 관광 안내가 또 나왔네요. 니코에 도착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니코가 오모테 니코 그러니까 하고 우라 니코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니코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고 있는 절이 있는 데가 우선 산 위하고 산 밑에인데요. 산 밑에는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절이나 신사가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폭포고 그것도 아니고 네, 여기요? 이렇게 도쇼구 니코 도쇼구 이렇게 도쿄가 이에야스 절 그리고 신사가 우선 있고요. 아까 다리가 있었죠? 네, 다리가 이런 거 여기가 신교라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다리라고 써 있는데요. 그 밑에
계곡이 있죠. 계곡 네. 보이죠? 계곡이 있네요. 네, 네. 계곡이 있네요. 입구가 아. 이렇게 계곡에 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이 너무 많이 넘쳐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리를 못 건너 여기를 건너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어떤 이제 그 훌륭한 스님이 오셔가지고서 뭔가 그 수행 많이 하셔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 빨간 이제 이렇게 다리를 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말하는 용,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리가 되졌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설이 옛날에 오는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리라고 신교예요. 네. 여기를 통해서 예. 요게 이제 폭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송리산에 올라갈 때도 고불고불 올라가죠. 하죠. 니코도 커브가 48, 48개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일본어 할 때 아이웨어 아시잖아요. 아이웨어가 46개거든요, 그 글씨가. 근데 아이웨어가 되기 전에 옛날에는 일본어는 이로하니호헤토가 아이웨어였어, 옛날에. 근데 그 이로하니호헤토로 가나다라를 세우면 46개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커브길을 올라가는데 그게 46개의 커브가 있으니까 이로하 고개라고 해요. 네, 그래서 48개를 커브를 다 올라가야 여기에 도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위가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호수가 아까 밑에 보면 네. 호수가 여기 아, 여기 말고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앞으로 네. 뭐예요? 뒤로 뒤에 있나? 네, 뒤에. 아니, 예, 예, 여기로 예. 내려오네? 네, 그죠. 여기서 흘러. 여기서 내리는 여기에 있는 물이 아까 거기 폭포에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산이 난타이산이라고 해서 남체산, 남자의 몸상이에요. 좀 이쁘게 만들어졌죠. 니코의 여기가 그 신. 그 아까 밑에 그 조리나 신사가 있었잖아요. 그 신사는 이 산을 모시고 있는 예. 아, 저 예. 약간 근데 후지산 그렇죠.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후지산 스타일이죠. 아주 예뻐서 여기는 신이 있는 산. 신이 있는 산.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남체산이 있으니까 여체산도 있어요. 사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나중에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폭발을 옛날에 2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나요?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만들어진 호수래요. 네, 네. 그 호수에서 아까 이렇게 그 지난번에 100m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97m 네. 떨어진 거예요. 아까 사진.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다른 곳도 있고. 여기도 온천이 좀 있나요? 있죠. 아, 네. 용암 분출도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돼요. 네. 네. 여기가 다 온천지. 여기가 네. 어디죠? 여기는? 아까 그 토쇼구. 토쇼구 신사. 네. 여기고. 여기 폭포. 네, 지금 떨어지는 계곡로 닿기. 네, 계곡 폭포. 요게 정병인가요? 떡인가? 경당. 경당. 네. 그 일본에서는 많이 경당 알고 있죠. 이쪽은 간장 맛, 이쪽은 안코. 간장 맛. 네. 아 간장 소스로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명한 거죠. 뭐 봐야 되겠어요? 당고, 당고라고 하는. 요거는 또 우동 아니고? 네. 여기 니코가 읽을 수 있으시면 저기 네, 유바라고 써 있는데 유바가 네, 유바. 두부를 만들 때 위에다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막이 생겨요. 그거를 한 잔씩 이렇게 얇게 이제 커튼처럼 말려가지고서 그 유부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유부, 유부. 유부가 아니에요. 유부도. 유부는 유부는 두부를 튀기는 거거든요. 이 유바는 고무를 삶았을 때 단백질 막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유를 삶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치즈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막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한 잔씩 이렇게 살살 이제 안 찢어지게 다 말려 넣어요. 그거를 돌돌돌돌 다 김밥처럼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라요. 그러면서 요리를 만들어요. 여기 니코랑 쿄토에 있는 요리에서만 있어요. 유바는. 아, 유바. 네.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타마콘냐크. 콘냐크. 여러분 여기서도 콘냐크 많이 네, 아, 드시잖아요. 콘냐크? 예. 장정소의 정. 아, 네. 콘냐크. 네. 아. 그 콘냐크도 여기가 유명한데. 네. 그러군요. 네. 자, 여기 다 말. 여기도 이제 어디가? 여기가 고개. 아까 말했던 고개. 마녀석 고개. 네네. 마녀석 고개. 네. 가나다라, 가나다라 고개. 가나다라 고개. 이로하 작가. 이로하. 그러면 히라가나 고개라고 해야 되나? 히라가나 고개. 히라가나 고개. 마녀석 고개? 네,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예, 그리고 스포츠카, 이렇게 이제, 트링, 그, 라이더들이 많이 와요. 속리산 말티째 가보셨나요? 이렇게 올라, 꾸불꾸불. 네네네. 그것처럼 똑같이 생겨나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넓고요. 또 많이 올라가야 돼. 한 40분 정도 올라가야 돼. 한계령 혹시 아세요? 모르겠다. 아, 동해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한계령. 꾸불꾸불꾸불꾸불 올라오는 한계령. 그게 하고 비슷한가 봐요. 에, 저, 우리 민호선 선생? 이제 우리 혹시 그, 니코를 방문하고 싶은 그 우리 분들한테 홍보 말씀 잠깐만 해주세요. 니코 오시면 뭐 좋다는 말씀 어떻게 좀. 글쎄요. 뭐, 안 그래도 뭐 국제 관광지라서,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많이. 그래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아무튼 이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산이 아주 이쁩니다. 그 이로하자가 올라가서 아까 호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또 올라가시면 더 기리후리 고겐이라고 그래서요. 안개만 기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꽃밭이 너무 이쁘게 피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면 그 습지 지대가 있어서 예, 정말 국립공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자연을 보려면 예, 일본 다음 산 그리고 단풍 가을은 단풍 너무너무 이쁘죠. 단풍이 이쁘고요. 네, 온천도 있고, 네, 그리고 입구에는 아까처럼 신사나 절, 그 절에 있는 문이 일본 중에서도 제일 이쁜 문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고. 볼거리 되게 많아요. 하루 가지고서는 못 볼 겁니다. 며칠 정도 봐야 되나요? 이틀 이상 봐야 되나요? 네, 네.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임으로 보면 좀 안심. 오, 네. 굉장히 잘생겼나봐요? 그러세요? 어때요? 결혼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전히 잘해주시나요? 네, 점점 더 좋아. 오, 점점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러기 좋은데? 점점 더 잘해주시나요? 네. 오, 그러시군요. 힐러 강사님,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혹시? 네, 니코를 여행하고 싶은데요. 거기 혹시 저렴하고 깨끗한 뭐 숙박할 수 있는 이렇게 여관 같은 거? 네, 네, 많이 있어요. 네, 어디가 좋은가요? 글쎄요, 이거는 이름을 말을 해버리면 또 선전이 되니까 안 돼요. 어때, 괜찮아요? 아, 숙박을 네. 보통 이제 일단 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하는 걸 뭐라고? 일본에는 그 호텔이라고 해요. 그것도 뭐라고? 숙소도 있고요. 여관, 여관. 네, 일본은 여관이 아주 잘 돼 있죠. 네, 오히려 교통식으로. 네, 여관에 정말 가시는 게 일본 다음. 정말 한국과 일본 집처럼 돼서. 그렇죠. 일본 집을 뭐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뭐 하우스도 어떤 집이라고 그러죠? 일본 여관인데 일본 스타일이 뭐 집이 있죠? 왜? 그 일본 스타일은 다, 네. 다 어디다 이제 방이 다다미 방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 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다미 방. 예, 다다미. 그러면 원골은 전혀 없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난로로. 아, 너무 코타츠. 너무 추워요. 코타츠 이렇게 산에다가 이불을 칼고 이 밑에다가 저런 난방 기구가 지금도 그래요? 네. 아, 춥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추워서요 일본은. 네, 괜찮고 그 대신 밤에 잘 때 너무너무 추워요. 추워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언더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이제 반팔로 또 자를 수가 있잖아요. 네.
친정집에 이제 겨울에 가면요. 일본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게 난로는 다 꺼요. 그러니까 잘 때까지는 밤이 따뜻한데 그리고 온돌이 없잖아요. 전기장판도 사실 없어요. 전기장판은 이게 통문 전기장판은 있는데 한국처럼 여우가 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이불 한번 들어가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만 따뜻하잖아요. 그렇구나. 이쪽으로 하면 차가우니까. 그리고 얼굴이 너무 공기가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전략 정신이 투철하네, 일본은. 그죠? 마스크를 껴야 되나. 그래서 일본은 절대 겨울은 안 간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는 온돌 문화인데 어떻게 일본에는 그러니까. 온돌 문화가 없는지 좀 신기하네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니코는 한국하고 비슷비슷하게 마이너스 5도 그리고 타타미도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대요. 근데 어떤 도쿄나 그리고 이 산 밑에 정도까지 가면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온돌이 없어도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난방.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일본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그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일본에 가면 맨션이 되죠. 맨션. 네. 맨션은 이제 중간 난방이 되는 데도 있고 그냥 난방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 아니 여기도 호텔, 모텔, 뭐 네. 여인숙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분리별로 있잖아요. 집도. 네네. 그러면 모텔 가도 아니 저 여관 아니 호텔 가도 그런 식으로 돼. 아니죠. 호텔은 다 중간 난방이니까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광하러 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개인 집으로 갔을 때는 진짜 불편하시고요. 네. 겨울에는 좀 춥겠네요. 그렇죠. 겨울에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물을 이렇게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 네. 아니에요. 아, 물. 일본은요, 네. 어디 화장실에 가도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아, 깨끗. 공중 화장실에 가서도. 예. 왜 도시락 문화라 그래가지고, 예. 물도 이렇게 사 먹고, 반찬 김치 하나하나 다 사 먹는다고 하던데. 김치 같은 거는 접시 다 하나씩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요. 네. 물은 그 대신 자유로 나와요. 아, 나와요? 예. 아. 네, 거의 전수기 물보다 그냥 수돗 물을 줘요. 니코는 무슨 계절 하는 게 제일 좋나요? 가을. 가을에? 네. 가을이 즐기는 거군요. 네, 그래, 오늘 두 번째 방송 시간 우리 송민아 선생님 모시고 아주 방송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잘 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